이게 머리가 탈색을 몇번 했는지 모를 정도로 많이 한 머리입니다. 평소에 머리가 부시시한 곱슬에 숱이 굉장히 많은 머리입니다. 방방 뜨기도 하고, 뭐 지금 염색 안한 지는, 뿌리 염색 안한 지는 한달반 정도 된것 같아요. 시드니에서 온 맞아요. 벨라라는 샵을 운영하시는 벨라 원장님이세요. 오늘 모델로 오셨는데, 굉장히 많이 상해서 이 러블리 펌을 좀 채용하고 싶으셔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러블리 펌, 이게 뭐죠? 러블 로트 매직 러블리 러블, 펌인데, 네, 이게 1번. 1번이에요. 1번. 1번. 이거를 열어서, 이거 찍어주세요. 열어서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쭉 자는 거야, 이렇게. 한이 정도는 잘리겠지? 이렇게 해서 거기보다 주변에 더더 들어가. 들어가겠지? 근데 아껴야 되니까.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좀 발라볼게요, 혼자. 바르는 것도 찍어요? 바르는 것도 찍어주세요. 저는 약 바를 때는 위에는 나중에 이렇게 바르려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여자머리를 한지 오랜만인 것 하나 될까요? 같아요. 아니요, 안 잡으면 돼요. 그래도 원장 항상 잘하시니까. 아니, 바로. 또 이제 할 때마다 여자머리는 긴장. 이렇게 해가지고. 떨리시겠네. 아, 이거는 오래 놔둬도 상관은 없으니까, 뭐, 그래서 부슬부슬 바르는, 올라오네. 이게 곱슬인데 조금 말리니까 부슬부슬 올라가죠. 그래서 뭐, 저는 바를 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좀 찍으면 그냥 묽어요. 그래서 공병에다가 이렇게 바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다 전체로 바를게요. 이렇게. 이렇게 바르고, 계속 찍어? 찍어. 그리고 이제 다 이거 바를 때는요. 왜? 아니, 냄새가 좀, 갑자기 찍어가지고. 아, 그 심하진 않아, 냄새가. 네. 뭐, 역하진 않은데, 이렇게 바르시고, 이렇게 바르고요. 핸들링을 하셔야 돼, 내가. 아, 여기는 핸들링 안 해. 다시 할게요. 핸들링이 어떻게 하냐면, 곱슬이 심하거나, 더 상한 데 있잖아요. 상한 데는 핸들링을 해야 돼, 이렇게. 손으로 핸들링 하는데, 곱슬 심한 데는 조금 더 핸들링을 하면은, 가까이서 찍고 핸들링을 있어. 이렇게 하면요. 저기 뭐야, 이게 좀 펴지는 느낌이 이렇게 나거든요. 이렇게 핸들링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핸들링하고 더 곱슬인 부분은 1차적으로 핀다고 생각하고 핸들링 여기는 아까 내가 모르고 안 했는데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핸들링을 이렇게 하는데 끝에가 좀 거칠어요. 거친 게 펴진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숱이 많으시네. 보통 이게 이 정도 자라면 한달반 정도, 이 뿌리에서 한달반 정도인데, 원장님은 3주밖에 안 됐답니다. 엄청난 머리를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요거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미끈미끈한 게 이게 좀, 모르겠어. 감으로 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양이, 제 생각에는요, 한바가지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근데 레이프부터 안 바르고 있어서. 상관없어요. 이거 산성펌이라서, 우리가 기존에 어떻게 했죠? 타이밍제 그런 약을 썼잖아요. 이거는 그 산성펌이라서 오래 놔둬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요, 바르기가 편해요. 더. 저는 그래요.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또 하기도 편하고, 네, 죄송하지만 약좀더 짜주세요. 약간. 원장님 밑에서 바를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거는 바르는 건 상관없어요. 어디를 바르는 건 상관없는데, 저는 이제 이게 귀찮고, 이게 편하다 이게 이거지, 편해서 나는. 이렇게 발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핸들링을 충분히 하시고, 여기도. 오늘 결과물이 좋으면 나도 이제 바로 써봐야지. 하죠. 이거는 그뭐 교육 들을 것도 없어요. 지금 오늘 그러니까. 한거 보시면 제가 잘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3명 해봤거든요. 태국에서. 진짜 태국에서 하고, 이건 진짜 대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태국 사람들은 이 러블리 펌에 대해서 그 약간 긍정적이진 않아요. 왜냐면,
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머리를 자주 안 감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막 돌려서 말리는 사람 별로 없다 그러더라고. 우리나라만 머리를 매일 감는데요. 맞아요. 그러면 돌돌 안 꼬아 말리면 뭐 드라이를 한다는 얘기야? 그냥 드라이 샵에 가서 드라이를 받고 그냥 드라이를 받고 며칠 안 감는데요. 그냥. 아. 근데 이거 꼭 돌돌 꼭 말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돌 말리면 결방향식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고 그냥 말리면 살짝 안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플랫한 느낌처럼 스트레이트 곱슬이 펴진다는 거잖아요. 그냥 말렸을 때 그냥 완전 펴지진 않고 밑에가 안을 살짝 들어가. 맞아,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플랫으로 누른 느낌이 안 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곱슬은 펴진다. 그러니까. 근데 개곱슬도 플랫으로 찍어도 안 펴지는 머리도 있는데 뭐. 근데 아주 개곱슬은 그냥 저기 매직으로 하라고 얘기해요. 아. 그래서 이거는 원이잖아요. 플러스인가? 네. 매직 때문에 그거 하라 그래. 아, 플러스 그거 그 크림 타입으로 이렇게 된 거? 동그랗게 그, 된 거? 매직 필요 그래. 아, 그걸로. 냄새는 그냥 뭐 나쁘진 않아요. 냄새는 크게 나쁘진 않은데. 역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좀 약간 향이 좀 비린. 어, 맞아. 약간 있긴 있는데 그 되게 뭐 나쁜 향은 전혀 없는 거 없어요. 파마약이 치우는 괜찮은데 어, 그 파마약 치고는 굉장히 굉장하지 좋은 거지. 그 특유의 그 비린 향이. 어, 비린 향이 있어 약간. 약간 느끼한. 네. 이쪽 나라 약이 좀 그런 거 네. 같아 다. 이게 여기 거친 거칠어요. 이렇게 앞쪽이 상한 부분 거칠는데 이렇게 핸들링. 다른 약이었으면 벌써 녹았을 텐데 녹지는 않네. 산성 약이어서. 약만 원가로 한 어? 얼마 들어간 거 도대체? 한 5만 원 들어갈 걸 진짜? 근데 약이 너무 비싸다. 그리고 얘네는 그 직거래 아니면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약이 비싸죠. 근데 뭐 비싸. 재료상에서 파는 약이 아니죠. 진술사라는 데서 하는데 비싸긴 한데 생각을 해보면 뭐 제가 진술사를 편들어 주는 건 아니고 이게 독점하고 있고 이거밖에 없잖아. 그럼 비싸도 사야 돼.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진술사 그 대표님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그 나와서 얘기한 거 봤는데 폭리를 취하는 그런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맞아, 진술사 괜찮아요. 진술사 여기 되게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어요. 맞아요. 내가 뭐 홍보해 주는 건 아니고. 아, 이 구역 이 동네 구역. 나도 잘 모르는데 아니, 세미나 강동구. 세미나를 이게 듣잖아요. 세미나 들으니까 그분이 나와서 원래 강사가 와서 다는데 그분은 직접 나와가지고 뭐 자기 뭐. 인생 얘기도 좀 많이 해주고 뭐 나름의 철학이 있으신 분이야. 약간 그런 게 있어야 사람이 그죠? 이게 신뢰도가 있지. 취할 수도 있지. 근데 저는 여기는 따로 이렇게 바른 이유가 여기 이렇게 발랐죠? 제 노하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왜냐하면 밑에서부터 바르고 막 그러면 핀셋질을 하고 막 그럴 때. 이렇게 해야 얼굴에도 안 묻고 좋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저만의 이렇게 위에를 따로 이렇게 따로 하면 얼굴에도 안 묻고 예, 그리고 보통 타이밍 연화 보시잖아요. 밑에서부터 발라요. 그러면 좀 더 시간차도 둘 수 있고 아니면 위에 뚜껑은 냅두고 밑에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거 여기는 이게 위에 뚜껑이니까 금방 나오잖아요. 연화가 타이밍 연화 봤을 때 근데 이거는 뭐 산성 그거니까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또 얼굴에 안 묻고 괜찮죠? 안 묻고. 네네.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여기 와서 제가 하는 방식을 뭐 제가 뭐 머리를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네. 제가 하는 거를 보시고 뭐 얻어갈 게 여기 이렇게 거칠어요. 이렇게 거칠어. 이렇게 막 뭔가 거칠어 이렇게 할 때 거친 거를 계속 이렇게 핸들링을 핸들링을 해서 이게 좀 매끈해질 때까지 핸들링을 때까지. 예, 핸들링을 맞습니다. 여러 번 하면 매끈해집니다. 네 예, 맞아요. 이렇게 될 때까지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또 섹션을 타서 여기 위에가 아무래도 더 저거 하니까 더 상하잖아요 윗머리가. 그래서 여기 윗부분이 더 거친 것 같아요. 밑에는 이런 느낌이 안 들었는데 위에가 확실히 좀 더 빗질도 좀 거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면 할 수 없지만 안 나오면 내 팔자야 어쨌든 내 운명이야. 기대를 가지고 또 원장님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저는 이제 솔직하게 찍는 거니까 이 방식으로 섹션 나눈 거를
혼자 발을 쉬는 분들 있잖아, 원장님들. 저처럼. 요새 1인샵이 많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되게 이렇게 바르는 게 좋더라고요. 염색도 이렇게 발라요, 저. 염색도 이렇게 바르면요, 잘 안 튀고 얼굴에도 안 묻고 손님들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꿀팁입니다. 제가 뭐 킬샴푸라고 만든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만 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시면. 일부러 알칼리 만들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샴푸를? 옛날에 어디서 배웠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디서 주워 들었는데. 씻어내기 샴푸 같아. 씻어내기. 네, 맞아요. 샴푸. 닦아내기 같은 건데. 닦아내기. 간단하게. 닦아내기. 네, 간단하게 하는 방법인데. 사실 잘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해주세요. 아니, 이거 잘 이렇게 해서 쓰면 돼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조금만 더 짜줘. 아니야,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약 아끼다가. 그냥 유튜브를 실시간으로 해버리지. 아니, 그럼 누가 봐. 아니, 볼 사람도 보라고. 충분해. 모든 분들을 위해서 보라고. 근데 이게 꺼칠어, 이렇게. 딱 빗질 하면 알아. 밑에는 그렇게 안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칠어요. 그래서. 핸들링 여러 번 하면. 핸들링. 부드러워져요. 예, 부드러워져요. 신기하게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아주, 아주 알뜰하게 약을 잘 짜서, 조금씩 짜가지고 알뜰하게 딱 썼습니다. 이거 가까이서 좀. 70만원 받아야 되겠네. 아니, 70만원 받아도 그, 이거 할 사람들은 진짜 해요.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원장님, 어떠세요? 어떠세요? 솔직히 말해도. 네. 아, 좀 냄새가 좀 나긴 한, 특유의 이 펌약의 냄새가 나긴 한데, 그거 말고는 아직은 불편한 거 없어요. 아까 피부에 닿았을 때 좀 따가웠다고? 네, 그런 거 말해도 돼요? 말해도 되죠. 아, 네, 근데 묻은 게 있는데, 피부에 조금 따갑더라고요. 그래서 물티슈로 이렇게. 네, 지금 닦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지금 열처리 20분, 자연 20분 봤습니다. 이 부분은 매직을 필 거잖아요. 좀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헹구고, 이거는 좀. 끝에 쪽은 안 헹궈가지고, 내가, 내 기억으로는 이거를, 이렇게 난, 이게 머리를요, 머리를, 매직하는 이 부위는 좀 헹궈야 돼요. 매직할 부위는 헹구고요. 머리를 매입을 넣을 때는, 그냥 뭐, 물을 그냥 묻힌다는 생각으로, 조금만 해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는 어차피, 앞머리도 웹 말 거잖아. 앞머리도 이렇게 잡아줄게. 그냥 여기는 깨끗이는 아니어도 조금 더 헹군다는 느낌으로 그냥 했어요. 저는 그냥 혼자 그때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기억이 지금 났어. 태국에서는 기억이 안 나가지고 헹궜는데 지금 갑자기 기억이 났는데 이렇게 여기는 좀 이 정도 여기는 이렇게 약간 물로 미끈미끈하게 이 정도만 해가지고 아, 요 정도 이렇게 해서 조금만 하는 거나 그러니까 직펌 같은 그런 개념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다 닦으면 안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머리 강사분이 이게 우리 보통 말고 그 다음에 이 말아져 있는 경계선에 매직을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지 왜 먼저 매직부터 하고 그 다음 말더라고요 이거 로트로 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뻑뻑해가지고 섹션이 안 떠져 매직을 할 때 엉켜버려 다 내가 여기 다 말 구간만 앞으로 빼고 이 부분 빗질한 이 부분을 말릴게요 이게 바짝 여기를 매직 해야 되니까 바짝 말릴게요 약만 발라도 펴져요 약만 발라도 그러니까 핸들링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핸들링이 거친 부분이 있으면 거친 부분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곱슬머리가 부시한 곱슬머리가 약만 발라도 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한 요 정도만 피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200도로 술만 산대요. 왠지 200도 하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100 맞아. 180도로 하겠습니다. 200도야? 아, 그러면 200도. 190도. 합이 봤어. 아우, 문제 열어놔야 되겠다. 여기가 엄청난다. 여기까지만. 더워요. 벌레 들어. 탈선 건데 이게? 열이 다 전도율을. 다 바싹 말라야 되거든요. 열이 돼가지고. 근데 이게 물을 좀 이렇게 흥건히 하고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좀 말기가 다 말기가 좀 그렇다 길다. 그러니까 얇게 말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종이로만 해야 돼. 기름 종이로만. 하나만 해. 하나만 하래. 하나. 몇 호? 이거 22? 이거 21? 20호로 할까? 20호로 될 것 같은데. 28. 20. 20. 18호. 21인데 없어. 21로 주면 큰 가면 안 돼요. 없어. 자, 20 자, 넘어가면 안 돼. 자, 뭐 텐션. 가만 있어. 텐션이 있어야 되는구나. 응, 계속. 아, 맞아. 한 이렇게 빵빵 말아야 돼. 꽉꽉. 얘가 울면 안 돼요. 울면 안 돼. 이렇게 좀 울면 안 돼. 완전히 혼자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 이 정도도 돼. 아니, 혼자 하는데 이걸 하면 씨. 밴딩을 막 쓰리 밴딩 해야 돼. 짱짱하게. 세 번, 세 번. 짜고 안 난다면서. 어 맞아 근데 저거 안 짱짱하게 세 번 못 받게 근데 대신 100만 근데 좀 아픈데요 아유씨 어? 조금 아파요 아 아파? 미안 됐어? 네 가봐주세요 근데 이게 농하고 생겨 이게 하다가 맞아 맞아 맨 앞에서 하면 안 될까요? 어? 밑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말자고? 상관없지 그거는 아니 잡아줘 그렇게 말면 손이 많이 갈 것 같아. 아니 분무기. 상관없지, 그렇지. 지금 서포트 해주는 사람 있으니까 하나하나 스타일로. 서포트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그냥 숙여, 숙여, 숙여. 오케이. 아 근데 텐션을 이빠이 하는데 손님까지 이렇게 힘을 줘서 해야 되는. 아니야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니 말 때도 힘이 엄청 들어가는데? 아니 그냥 내가 액션을 하는 거지. 18에 18. 18호로 달라고? 예. 액션을 이렇게 하는 거지. 좋지 않아요. 울고 있는데 눈물 흘리고 있잖아. 아니 난 전에부터 하원장님이랑 남해로님 얘기하면 왜 이렇게 웃겨? 불만이 많아 원장님. 아니 뭔가 불만이 많아. 뭔가 재미 같대 뭔가. 그래서 아 이거 안 꼈네. 악마 찍게 할 거. 안 해도 돼. 아, 이거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안 해요. 악마 찍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해요. 뜨겁지. 아니 그걸 하면 돼. 저거 부지는 걸로만 부지는 걸로만 네, 전화 주세요. 사이사이 맞아. 부지는 찍찍이 찍찍이 있어요. 찍찍이 이거는 찍찍이 제일 작은 걸로 조금 이 스타일 어려운 거를 해서 그래. 아니 근데 디지털 그러니까 나는 디지털 이렇게 많이 안 말거든요. 세팅식으로 마니까. 근데 얘는 많이 촘촘하게 말아야, 말아야 돼. 얘는 촘촘하게 말아야 돼. 그러니까 로트도 더 사야 되고 빡센 거지. 로또도 더 사야 되고. 로또도 더 사야 되고. 근데 어떻게 했더라 이거 내가. 로또 다 넣어야 돼. 아니 아는데 내가 이게 좀 어떻게 말았더라 이거를. 이게 너무 말른 거 아니에요? 맞아. 미안해. 괜찮아요. 기가 어쩐지 너무. 기가 약점이었어? 아니 다 참고. 아까 여기도 약점이고. 약점이 많구만. 참고하겠어. 참고하겠어. 참고해. 사진에도 눈 공격하던데. 아니, 소개팅 하셔야겠네 원장님. 원장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얘기해봐. 근데 너무 아파요. 알았어 미안. 로또 아웃. 아 진짜요? 어 로또 아웃 하고 있어. 원장님 내일이 생일이. 중간 5분만 볼게요. 과수입니다. 거의 잘 안 나와. 뭐 뭔데? 아 5분만 본 거 이거. 5분만 이거는. 짧게 봐요. 죽겠다 얘. 어. 아프다. 돈이 많아. 우리 많은데. 하나 더 있어. 나는 크림을 안 써요. 무궁화가 편해서. 그래? 됐다. 네. 이제 다. 깔아주셨어요? 샴푸하고. 예. 네. 어 소리 나. 샴푸하고 나왔습니다. 아직 돌리지 마세요. 그냥 막 다 말려주세요. 그냥. 아니, 이거 찍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 근데 손님이 이거 안 해. 내부 게임하고 집에 가면 안 해. 그렇지. 근데 일단 이게 안 해. 그냥 이거는 미용사분만 할 수 있는 기술인데. 그냥도 했다면 이런 거 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야, 원장님 여자들 해. 그거 있잖아. 그래서 왜 지하철 같은데 가면 그게 손님들도 미인사처럼 말리려고 자
해가지고. 원장님, 저 머리 좀 이렇게 착착 해봐. 그렇지. 머리가 더 길면 더 이뻤을 텐데. 아, 그니까요. 아쉬운데, 그래도. 그래도 이 파마, 이 된다는 게 진짜 대박. 대박이네. 탈색 여러 번 해가지고. 탈색을 도대체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도 모를 정도로 많이. 네, 여기 끝에가 이렇게 컬이 이렇게 나온다는 게. 앞으로 나 봐봐. 앞에 꺼내봐야지. 많이 붙이고, PPT를 많이 붙여갖고. 되네. 살짝만 정말 넣어가지고 하시더라고. 근데 똑같이 나왔어. 아니, 근데 그거랑 이거는 좀 느낌이. 내가 끼가 더 이게 지금 뭐냐면. 내가 말렸지, 그거. 대박이다. 이거 이 탈색 여섯 번 한 머리를 된 거네. 모발은 딴딴하게 나오는 거야 이게. 완전 이쁘다. 열로 이게 돌. 자, 러블리 펌 굉장히 성공적으로 나왔습니다. 진이 다 빠지는데. 되게 부드러워. 우리 저기 바밤 세미나에 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 둘, 셋, 바밤 파이팅! 감사합니다. 아, 너무 이뻐요. 아, 원장님 너무 고생하셨어요, 별나 원장님. 잘 나왔네. 네. 아,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